오늘은 식물의 내향성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료들이 부족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식물을 판매하는 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걸 믿고 구매했다가 겨울철 동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컴퓨터를 여시고 두 개의 창을 여세요.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는 식물의 고유한 이름인 학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그 알아낸 학명을 바탕으로 검색해보고 거기 있는 자료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향성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걸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블루아이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블루아이스 학명이라고 치는 겁니다. 블루아이스 학명이요.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쿠프레스 아리조니카 바글라블라 블루아이스. 이게 식물의 고유한 이름인 학자들이 쓰는 학명이에요. 학명. 이 학명을 복사해가지고 구글 검색창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검색. 검색하면 블루와이스에 관한 정보들이, 세계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상단에 있는 정보들이 많이 보는 정보입니다. 가드니아 넷, 이거는 식물을 판매하는 회사 같은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블루와이스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코니퍼 종류다. 폭이나 수고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나왔겠죠? 내향성이 나왔습니다. 내향성이 존 6에서 9까지다. 구글을 통해서 블루아이스의 내향성이 존 6에서 9까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존은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섭씨 그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니스 존이라는, 존맵 정확하게 말하면 존 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드니스 존 맵, 내향성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를 구글에서 그대로 검색하는 거예요. 구글에 내향성 지도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면 눌러볼까요? 블루아이스가 존 6이었는데 여기에 속하군요. 영하 23.3도부터 영하 17.8도까지 여기까지는 간당간당하게 버틴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게 식물을 가기 위해선 이거 보면 안 돼요. 가장 최저 온도 말고 그 중에 높은 거 영하 17.8도. 아, 블루아이스가 영하 18도 정도까지는 견디구나. 블루아이스 존은 6에서 9까지였는데, 아, 영하 18도까지는 견디구나. 이렇게 알아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식물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드로빈 홍가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로빈 홍가시 학명 이렇게 치고 쭉 내리면 포티니아 프라젤이 이렇게 나와요. 블로그에 나온 건데. 이게 잘못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포티니아 프라질이 레드로빈. 이번에는 구글에 학명과 하디니스 존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포티니아 프라질이 레드로빈 하디니스 존. 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포티니아 프라질이 레드로빈 하디니스 존. 검색을 하는 겁니다. 존 7, 존 6A, 6A, 뭐 영하 23.3도에서 영하 20.6도까지. 보통 존 6으로 되어 있죠. 존 6, 아, 블루아이스 정도 되구나. 근데 좀 보수적인 곳은 존 7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영하 15도까지 견딘다. 근데
이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한성은 정확하게 인간이 내한성을 알 수는 없어요. 딱몇 도라고 찍을 수 없습니다. 감나무마저도 정확하게 내한성 온도를 찍을 수가 없어요. 단감은 영하 15도, 뭐 대봉은 영하 18도 이렇게 말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온도가 100% 맞다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여기 구글 내용도 영하 23도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 영하 15도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영하 15도, 18도 그 정도까지만 심고 영하 뭐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은 심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조금 더 추워요.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 추워서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블루 아이스도 아까 존 6이 영하 23도부터 영하 18도까지였어요. 근데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는 겁니다. 영하 18도. 그래서 영하 18도까지 견딜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홍과시도 존 6이면 똑같이 존 6이면 아 영하 18도까지는 견디구나 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겁니다. 영하 23도 심어서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이 식물이 겨울에 많이 손상됩니다.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해야 되는데 비실거리면서 뭐 수영이 망가지면서 또 수피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살아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한성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오늘 혁명을 통해서 또두 검색창을 통해서 내한성을 정확하게 아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번만 하딘스 존 검색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